자, 사랑하는 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촛대 고등이라는 음식입니다. 이거는 남해안에서 주로 좀 나오는 건데, 요 그 고등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삶아 먹었을 때보다 회로 먹었을 때가 더 훨씬 안전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하나를 깨가지고 분해를 해봤는데, 요 안에 좀 더 잘라서 보면 이 까만색 타액선,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 100도씨 끓는 물에 녹아가지고 살 속으로 파고든대요. 이 테트라민이라는 독성이 이 저 고등 안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걸 제거하지 않고 그냥 삶아서 먹게 되면은 독에 또 중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드실 거면 이렇게 좀 손질이 된 걸 좀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예. 저는 오늘 조금 모양이나 이런 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손질 안 된 것도 좀 구매를 해봤는데 이것도 제거를 해서 회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 촛대 고등을 구매한 곳은요, 순비해물이라는 곳에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손질이 안 된 상태로도 배송을 해주고 이제 손질된 상태로 이렇게도 이제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손질된 상태의 거를 구매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손질이 안 된 상태에서 구매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 고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이 원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금액은요, 원물 1kg 분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금액이 손질이 안 되는 건 12,900원, 손질된 요 금액은 18,900원, 이렇게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기재를 해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와, 야, 기가 막히다. 이거 저는 뿔소라나 이런 것처럼 저 단단한 이 그 고등회 소라나 이런 회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붉은색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면서 꼬득한 맛이 와요. 와, 그리고 이제 씹다 보면 단맛도 굉장히 또 많이 납니다. 어우,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건 굳이 익혀 먹을 필요가 없겠는데? 회로도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예. 아. 야, 소주다, 이거 먹을 거야. 아. 야, 간만에 오도독 소리 좀 들어가겠는데? 자, 쏴. 진짜 아삭한 그 어떤 그 소라 느낌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인 기호인데 저는 이거 뿔소라보다 이게 더 맛있습니다. 와.
와. 아. 와우. 와, 진짜 이건 저 소주 한 병 진짜 순삭이다. 어우. 고독한 식감이 살아있는 어떤 해산물에 소주 한 잔 땡기시면 이건 무조건입니다. 아. 아, 진짜 이거 너무 맛있다. 나 이제 망치가 없어. 이거 깨지 못하는데 어떻게 빼냐고. 아, 잠시만 이거. 아, 몇 마리만 더 먹어야겠어요. 아, 맛있고 죽이는데 혹시나 드셔보실 분들은 원물 말고 꼭 손질 된 거 사세요. 아, 키로당 6,000원 정도 해가지고 금액을 더 받지만, 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거 3개 한번 까봤거든요? 예. 그냥 손질된 거 드세요. 손질해서 보내주는 걸로 드세요, 예. 아.
아. 레아의 소주 도둑. 아. 아. 자, 오늘 먹어보니 촛대고동. 날삼을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드셔보세요. 아, 이거는, 아,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이건 제 그 개인 취향이 좀, 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아, 이거 좀 나오는 계절 내내 이거 좀 계속 꾸준하게 먹고 싶어요. 아,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도 혹시나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 제가 진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촛대의 고둥. 아, 오늘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고요.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